단 한 번도 조폭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곳이 전문가들이 알아갈 필요도 없고 어디 말한 것도 없고 야 여러모로 좀 잔인하네요. 정용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오늘은 최욱 씨의 날입니다. 아, 최욱 씨가 요즘 집에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잖아요. 고기에 와인 먹는 게 저의 유일한 낙입니다. 네 근데 매번 사 먹을 때마다 불만 사항이 그렇게 많다고. 아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맛있는 고기 먹을 수 있는 방법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장동. 마장동 알죠? 마장동 잘 알죠. 고기의 본산. 아, 네. 거기를 이제 탈바꿈한다 이거군요. 완전히 세단장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의류의 동대문이 있다면. 욕하면 동대문. 네. 고기하면 이제 마장동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마장동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내용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서울시 재생정책과 박지웅 주무관님 그리고 마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시죠? 강헌수님. 그리고 마장축산물시장 지능사업협동조합의 박재홍 이사장님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이사장님 급에 안 맞는 주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 이게 좀 안 맞네요 급이. 과장님 모시려고 했는데 네. 국장, 바쁘셔가지고 네. 국장님까지 와줘야죠. 이사장님 센터장님 나왔는데 네. 섭섭합니다 서울시. 아. 저 오늘 좀 말을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급이 너무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가장 돈 많은 분이 그러니까 어쩜 이분은 예전에 한번 우리 과일 관련된 이제 영등포시장 네 했었죠. 거기 이제 사장님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현금 흐름으로 따지면 이분이 아마 더블 될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고기는 네. 이제 또 사이즈가 크잖아요. 비싸고. 네. 네. 박지영 이사장님 예.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 돈 많으시겠네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에이, 뭘 또 그래요. 웃는 모습 자체가 여유가 그냥 철철 넘칩니다. 아, 미소가 2 플러스입니다. 2 플러스. 한 해 대략 어느 정도 유통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 개인 사업체요? 네네. 네. 저는 좀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연 매출 20억밖에. 네. 마장동 전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아, 우리 축산물 시장은 한 2조 원 가까이 되지 않아요? 2조 원이요? 네. 와. 2조 원이요? 와, 대단한 규모군요. 이 마장동 이 축산물 시장이라는 게 그 뭐 어떤 개념인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우리 마장동은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육류 단일 시장. 네. 전국 각지에서 양질의 소와 돼지가 멀리는 저 함평이나 나주 또 가깝게는 부천, 음성에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시장으로 일단 다 네. 모이는 거죠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모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단 한 번도 조폭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곳이 바로 여기랍니다. 조폭들이 이렇게 카드로 가면 아 연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 전문가들이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거죠. 아, 이거 어떻습니까? 루머입니까 아니면 자신에 가깝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안 같아요. 온 적 없잖아요. 아니 뭐 온 적도 없고 우리가 돌아갈 필요도 없고 어디 말한 것도 없고. 아 그러니까 아 돈 많은 곳은 항상 이제 그런 뭐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90년대 막 이럴 아, 있었지. 때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봤어. 못 들었습니다. 아,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내는군요. 분위기가 더 살벌하니까 이 아내가.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실제로 와보시면 네. 첫인상이 사실 살벌하거든요. 네. 아, 살벌하고. 네,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인분들 많이 만나는데 네. 네, 다들 그냥 칼을 쥐고 계셔가지고 아, 네,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자극해드리면 그렇죠. 어떤 일이 조그마한 칼 하나 들고 갔다가 네. 보면 막 돼지 반으로 썰고 계시다고. 와. 에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분들은 순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순수, 아주 순수하죠. 근데 이제 그 그림에 그럼. 기가 죽는다라는 예,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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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것도 인정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요즘 또 돼지 열병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마장동도 조금 타격이 있다고 봐야겠죠? 타격이 아주 큽니다. 아. 돼지 아프리카 그 열병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다가 또 요즘에 다시 또 단가가 또 내려갔다. 내려갔어요? 예. 이러니까 우리 상인분들도 좀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지요. 많이 작업해서 냉동실에 저장해도 문제. 또 떨어질지 오를지는 그걸 아무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상인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사업 계획을 세야 할지 고민이 많지. 그 가격의 등락폭도 문제인데 네. 혹시 그 돼지고기를 예전보다 덜 찾는 경향도 있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네, 네. 아, 사실은 그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요. 네, 없죠. 네. 여기가 원래 옛날부터 그 마장동 하면 그냥 축산 관련해서는 짱이었습니까? 그 원래는 창신동에서 네. 동대문 창신동에서 아. 시작이 돼서 네. 소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우시장이 생겼답니다. 아, 우시장이 네. 네. 그러므로 인해서 도축장도 생기고 이제 가게도 생겨서 지금 한 역사가 한 60년 가까이 된다고 제가 보죠. 아, 원래는 이제 그 우시장에서 비롯된 거군요. 예, 예. 아, 맞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네, 58년도에 숭인동에 있던 우시장이 네. 마장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 61년도에 이제 시립 도축장이 바로 생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장 축산물 시장의 역사와 같이 하죠. 그러니까 네.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으니까 주변에 고기를 파는 혹은 그 부산물을 파는 그러한 점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자연 네. 발생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먹자골목도 형성이 됐고 근데 도축장이 이제 98년도에 폐쇄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충북 음성으로 이제 다 이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도축 안 해요? 예,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시장도 다 없어졌고요. 네. 주변이 이제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도심 부적격 업종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시내에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다 합해서 내려갔던 게 이제 충북 음성이고요. 네.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세워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장사하시던 정육 관련된 업종하고 네. 그다음에 새롭게 진출한 주거하고 이게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긴 거죠. 뭐 그런 어떤 배경 네네. 하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마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장동이나 뭐 돈장동 이렇게는 몰라도 원래 이제 여기가 그 조선 시대 때부터 말을 키웠던 동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마장이라는 이름인데 근데 이제 말은 없어지고 네. 지금 소가 소돼지가 네, 소돼지가 이제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럼 그 마장동 역사가 벌써 한 60년 이상 아마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은데 여기를 뭐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네, 그 이제 아 우리 주무관 네 체격이 네. 조금 안 돼서 지금 네, 좀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자 지금 치고 나오세요. 네, 저희는 이제 시장 부분하고 이제 주거지 부분, 청계천 부분, 공동체 부분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요. 네. 시장 부분은 이제 주거지와 이제 시장이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악취 부분이나 위생적인 부분 이런 걸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 보군요, 그동안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축산물 시장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네. 그분들이 좀 불편함들을 이제 많이 냄새 문제인가요? 냄새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크죠. 아. 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은 좀 섭섭하시겠다. 시장이 훨씬 더 먼저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 걸 텐데. 우리 이 시장이 먼저 형성이 됐지만 네. 그래도 주거지역은 항상 조심스럽죠. 아. 네. 항상 고민 중에 또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또 정치권 관계자분들도 주거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악취나 좀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 고민 중에 도시 재생 사업을 유치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서운할 법도 한데 톤이 조금 다운된 걸 보니까 그 아파트를 사셨나 봐.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여기 아파트도 없고 땅도 없고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육안으로 못 보셔가지고 좀 실감을 못 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인접해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네. 바로 시장을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육 작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냄새가 날 수밖에 뭐 그렇죠.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육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고기 덩어리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소머리, 돼지머리 막 도축한 것들이 지금 막 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등교 시간에 아, 조금 예 아이들이 오는데 소머리 보고 아, 막 돼지머리 이제 머리 도축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피가 흥건히 바닥에 모여 있고 아.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민들의 민원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제 어필할 만하다.
이제 제가 여기 현장에 한 2년 전, 한 2년 반 전에 이제 와서 제가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민원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상인분들 보고 뭐 작업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고 바로 바꿔라 이렇게 하기에도 지금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처럼 60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작업 공정이나 과정들 그리고 그 자체에 그 자기들끼리 공유했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또 한꺼번에 또 그렇죠. 일괄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마장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과제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머리를 네.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 몰래 뭐 뒤로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하에 대한 그러니까 내장, 소 내장. 네. 먹을 때는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지만 사실 그걸 리얼로 보시면 사실 그닥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공정이 이제 작은 규모의 작은 업체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환경이나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협업하나 그러니까 작은 분들이 다 모여서 뭔가 그 공동의 작업장이라든지 세척장이라든지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물류 체계를 조금 더 일원화해서 이걸 좀 더 위생적인 환경으로 좀 바꾸는 작업들 지원을 해드리려고 아. 지금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가나 건물가액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명동 수준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무슨 공간을 확보하거나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보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는 이 제사 지낼 때 보면 항상 웃고 있잖아요. 어떻게 웃는 상태에서 아, 삶을 과정에 좀 웃게 이 웃게 한데 웃을 수 있도록 네. 아, 입을 좀 벌려가지고 네. 자 우선 그 나무를 네. 입에다 물린다든가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삶습니다. 네, 작업합니다. 네, 아 그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 삶기 전에 네. 이걸 뭐 이쑤시개나 그래요? 작업을 다 해가지고 예, 나무 토막을 이야 질문 좋네. 네. 나무 토막을 네. 물려요? 예, 물리고 예, 삼습니다. 입을 이렇게 아 예, 그렇게 예, 미소를 짓게 하는 거군요. 예. 아 그게 상품의 가치가 제일 지금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야, 아 그렇습니까? 돈도 많이 걷죠. 아 그 웃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요? 예, 예,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몰랐네. 난 뭐 또 시덥지 않은 질문 하나 하고 또 회초리 들기 직전이었는데 오 질문 좋네. 아 그 웃게 그렇게 해서 예. 쌈누르시는군요. 예. 아 그래요. 야 여러모로 좀 잔인하네요. 아 소머리는 그런 과정이 없고 소머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 안 지내요? 아 그렇잖아요. 예, 예. 소머리, 왜 돼지만 올리죠? 소머리는 돼지가 아마 길한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아,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니까 네네. 돼지 머리를 제사상에 많이 올리고 야 그 신경 쓰는구나. 야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렇죠. 일반 사람들 전문가니까 되나 되니까 근데, 여쭤보죠. 예, 삶은 분들이 그게 이제 자기들 노하우죠 이제. 아 그렇게 보면 사람들도 좀 잔인해. 잔인하네. 진짜. 돈을 돌돌 말아갖고 또 콧구멍이 당긴다고. 아, 잔인해 잔인해. 네. 네. 지금 그 마장 축산물 시장에는 도매 시장입니까? 아니면은 소매도 도소매. 가능합니까? 도소매. 도소매입니까? 네. 일반인도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아주 크지요. 소매가 캐노피 밑에 한 600m 됩니다. 아, 가게가요? 예. 쭉 이어져 있는 예, 600m. 가게가, 예. 그렇게 많이 사요 사람들이? 도소매라고 봐야죠. 그럼 업체 수로 보면 한 몇 군데 있는 거죠? 캐노피 밑에가 약 한 600업소 정도. 와 대단한 규모다 진짜. 아, 그 다 장사가 돼요? 이제 내장하신 분, 머리하신 분. 아, 뭐, 특화돼 있구나. 네, 뭐 국내산 수입 뭐. 아 그래요? 네, 그럼 부를 때 저기 머리 뭐 이렇게 불러요? 사장 부를 때? 아이, 그렇죠. 아, 그 사우가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이 왜 순대도 파는 업소도 있고, 다양한. 특화돼 있군요. 네, 육포도 팔고, 다양한. 그럼 우리 저 이사장님은 뭐 파시는 분이죠? 저는 이제 뒷편에서 납품만 하기 때문에 도매만 합니다, 그냥. 도매만? 중간 유통만 하시는군요, 우리 이사장님.
근데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사면 우리가 동네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 이런 데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렴합니까 마장동이? 아, 확실히 저렴합니다. 제가 아주 인증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기도 하고 고기 질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거랑 다릅니까? 아, 선택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좋은 것부터 뭐 좀 저렴한 것까지 쭉 다 그렇죠. 있다는 거죠? 선택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 주고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손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를 물어봐야 아, 고기 질이 어떤 등급을 사실 것 같다 우리 이제 감이 오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최고급 먹고 싶다 그래도 마정동에 일단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수입이고 네. 국내산이고 최고부터 다 있다는 거죠. 많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그 가정집에서 그냥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아니 저한테 요즘 이게 또 숙제예요. 주로 많이 주로 우리 팬 했다고 봅니다. 예. 등심 그러는데요. 등심에 이제 노수용으로는 안심, 채끝, 뭐 치맛살. 제일 부드러운 거 뭐예요? 부드러운 거. 아, 부드러우면 이제 안창살. 안창살. 치맛살 정도. 치맛살. 아, 꽃등심 아니고 그게 더 부드럽습니까? 아, 그래도 부드러워. 그냥 안 씹어도 막 저절로 향 녹습니까? 그래도 이빨이 있으니까 씹어야 맛있어. 아,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많이 가시나 보네. 아, 진짜 얼마나 오세요? 여기 마장동에. 뭐 방문객 수가 아, 통계가 있습니까? 매년 갈수록 국내 분들보다는 중화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홍콩, 중국, 대만. 와서 뭐 자기네 나라로 사가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먹고 가지. 아, 근데 외국 분들이 많아요. 단체 관광객보다는 서너 명. 많게는 한 10여 명 이런 식으로 입소문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네네네. 주고받고 해서 아 마장동에서 먹을 수도 있나 보군요. 아 예. 아 식당이 있습니까? 네 식당이 많습니다. 아 예를 들면 우리 저 무슨 수산물 시장 가면 거기서 횟감 떠다가 예. 여기서 먹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예, 있어요. 예. 아 한상 차림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에서 운영인 거죠 그거는.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소매나 도매 가게에서 사가지고 네. 올라오면은 식당에 가서 차림비만 우리 조합에서 받고 손님들이 이제 받고 계십니다. 아. 고기 외에도 이제 정육식당 같은 형태의 그 점포들이 보통 이제 2층에 주로 자리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1층은 판매, 2층은 식당 이렇게 아. 해서 연계가 되어 있고요. 뭐 상차림비는 보통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인당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집은 소고기만 되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소고기, 돼지고기 다 또 되시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육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네. SNS를 통해서 요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아마 중화권 분들이 많고요. 이제 그분들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재밌지. 네. 이 과정이거든요. 가서 자기가 직접 고기를 고르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구워 먹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가게집에 가면 외국어로 된 구워 먹는 방법을 이렇게 다 가르쳐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드시는 방법까지 뭘 찍어 드시면 더 맛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주차는 어떻게 좀 잘 돼 있습니까? 맞아. 주차 큰일인데. 주차가 어렵습니다. 네. 아 어려워. 에이 배려버렸어. 주차 어렵습니다. 거기서 아, 배렸다고. 예, 아무래도 주위에 이제 불법 주차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아 불법 주차를 네. 권하지 마시고. 아, 네네네. 제가 저녁 시간대에 네. 오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이 아, 단속을 좀 피해갈 수 있어요. 상인, 예, 상인들은 또. 피해.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죠. 네.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바로 서문 인근에 있어요? 예, 서문 공영 주차장에. 라고 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 하나 보군요. 네, 거기가 아무래도 이 2,5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뭐 거기도 규모가 작지는 않은 공영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 수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청계천변으로 이제 그 공영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상에 노상 주차장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중기벤처부로부터 주차장 그 조성 사업을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억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회장님이 또 각별히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회장님 한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달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아, 때를 썼다고요? 생 때까지는 아닌데 네. 예, 여하튼 아, 때 썼다고? 불편, 예, 불편하다고 그래서 야, 요거 완료되면 은 네, 상인들은 너무 좋겠네요.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해소 때리러 계신가요? 아. 그리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예전에 뭐 마장동 갔다 왔다는 사람 물론 이제 이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거기를 이제 살 때는 뭐 등심이요 했고 좀 비싸게 한 5만 원씩 샀는데 네. 나중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봉지 담는 과정에서 뭔가 밑장빼기 같은 걸 했다. 아, 밑장빼기 네. 하지 마세요 제발. 아유,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니 막 그 저울을 달았는데 분명히 600g이라고 해서 달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뭐 한 450g이다. 아, 그러지 마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이제? 옛날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은 전혀. 예전에 없습니다. 조금 있었죠. 그 500g.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저 회장님 예전에는 아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로 아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왜냐면 예전 노량진에도 보면 저울에 그 바구니가 1kg야. 이런 데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고기 아니다. 잡은 거를 밑에 이렇게 봉투에다 넣고 그렇지. 원래 준비된 엉뚱한 고기를 딱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아이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어디서? 아, 뉴스에는 보셨는가 몰라도 우리 네. 마장동은 절대 없습니다. 아. 요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 단속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단속이요? 네. 단속은 제가 하는 자, 우리 주무관님. 자, 공무원. 자, 철밥통. 자, 이런 어떤 계획 있습니까? 철밥통. 관리.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 신뢰를 위해서 우리 상인분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아, 단속을요? 네. 제가 그런 계획은 없는데. 네. 이게 성동구청에 이게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오신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단속하기 겁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네. 칼 들고 있어서 그렇죠. 쉽게 단속이 이게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나 식약처나 아니면은 지금 성동구에서도 뭐 이렇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석임수도 없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뭐 젖소를 한으로 둔갑해서 밟고 수입을 어, 그렇지. 이제 나오네. 네, 네.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왜 그러셨어요? 모르죠. 저는 그때는 이제 모르죠. 그에 대해서는 네. 지금에 와서는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이겁니다. 아. 그 소비자 신뢰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품 혹은 정량 네.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 저기 중기벤처부에서도 저기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이 사실 고객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축산물 시장에서 사실 과거의 관행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회장 중심으로 한 과거 한 4,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운동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펼쳐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믿으셔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는 한은 저희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검찰 안 하셔도 됩니다. 찾아오시죠. 컨트롤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한다고요, 주무관님? 네, 저희 현장 지원 센터가 이제 축산물 시장 내 사무실에 지금 임대를 해서 있는데 그쪽 사무 공간이 따로 있고 그쪽 반을 이제 저희 아무래도 축산물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 특색에 맞춰서 이제 마장 키친이라는 공간 주방을 조성을 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고기에 관련된 이제 요리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유튜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돼지를 한번 발굴을 해보는 그런 것도 가져보고 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조금 멈춰 있는데 네. 지금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네, 다시 네. 아, 현장 지원센터는 거기 상주에 계시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지원센터 바로 옆에 이제 지금 마장 키친이 있고요. 네. 일종의 공유 주방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공유 주방이요? 예, 예. 제일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공유 주방을 너무 싫어해. 아. 정영진 씨가 공유 주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 치를 떱니다. 아,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제가 말을 좀 쉽게 못하겠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다 이 공유가 다 들어가요. 아, 싫어해. 고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상상력이 한계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성격이 좀 틀린 게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혹은 네. 정보 전달을 위한 스튜디오의 역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아, 공유 그러니까 주방에서요? 예, 예. 왜냐하면 요리와 관련해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그냥 요리 하는. 그걸 누가 들어요? 그럼 지역 방송이죠. 스태프들이 듣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 라디오 방송이고요. 하여튼 네. 뭐 고기 발굴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네. 그 발굴하는 모습도 영상 촬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 이게 또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또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크리에이터들 그런 분들도 또 오셔가지고 고기와 관련된 이거 상상력 한계죠. 그 다음에 숙성 고기 숙성을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걸 숙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이런 정보들도 이제 알려드립니다. 상상력 한계죠. 자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엄청 싫어해. 시나리오를 내 써줄게. 네. 자, 국장님이 야, 뭐 좀 없어? 지금 마장 이쪽 뭐 재생 사업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과장이 이제 요즘 공유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 국장님. 그럼 이제 야, 빨리 공유 관련해서 찾아와 봐. 그럼 이제 마장 축산 시장이니까 공유 키친으로 가야지. 아, 키친 가서 근데 그 키친에서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야, 그 요즘 유튜브 많이 하잖아. 이제 백종원 보니까 발굴해서 뭐 200만 나왔더만. 우리도 발굴 한번 해. 이렇게 유튜브 둘 데려와. 아. 어때요? 보고용에 불과하다. 그렇지. 야, 그리고 아하. 요즘 팟캐스트도 많이 한다는데 거기서 한번 해. 그래서 마이크 몇 대 갖다 놓고. 어때요? 아유, 이거 이 친구가 워낙 싫어해요. 이 친구 자, 문제야. 자, 너무 주문관 얼굴이 하얘졌잖아. 너무 삐딱하게 보시네. 아, 삐딱이야. 네. 이 친구 삐딱입니다. 저는 약간 삐딱합니다. 네. 사실. 네. 뭐 그런 분도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다는 아니고 예, 예. 반응도 좋다. 네, 제가 그러면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 예.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 주민들한테는 그 할인 쿠폰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고기 구매 네. 할인 그거 못 하겠지 또. 네. 아,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쉽지 않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네. 고기 해설사 같은 분들이 좀 계시면 좋을 것 고기 같아요. 고기 해설사. 네, 괜찮잖아요. 아, 고기도 네. 좀 어려워. 어려우니까. 딱 이렇게 그 이제 해설사 분들 몇 분 계셔 가지고 설명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이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좋아요? 네. 고기에서. 그 자존심 버리니까 이제 들리잖아. 봐. 얼마나 좋아. 아이디어가 지금 좋잖아요. 자존심 버리니까. 오늘 여기 와서 하나 건졌네. 고기 해설사 괜찮잖아. 저 최웅 씨 같은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구분조차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해설사가 필요해. 그러겠네요. 소고기 드시지 마시고 네. 계속 돼지고기를 소고기 드시면 좋겠네요. 좀 심각한데요. 아, 심각합니까? 네. 아, 이거 재미도 있고 그럼. 도움도 되고. 그럼 갈매기살이 왜 갈매기살인지. 재밌잖아.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얘기해 주면서. 돼지 그 보면은 갈매기살은 서 같으면 안창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해 네. 주시고. 네. 아니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요. 해설사. 네. 거기 현장에서 그런 네. 분들이 계시면은 그 관광으로도 너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할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 저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좀 도와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지금 도시재생 사업 네.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납통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오늘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야기 있습니까, 주무관님?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건 너무 세게 막 뭐라. 아, 센 거 아닙니다. 이 방송이요. 네. 저 공무원들의 무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센터장님도 좋고요. 이사장님도 좋고 오늘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말씀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 주위의 주거지역 네. 주민분들한테 또 학생들 등하굣길에 소머리 돼지머리 내장 참 보여주기 싫지요. 우리도 네.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왔을 때 그런 해소가 됐으면 하는데 지금 도시 재생을 해서 어느 정도 말끔히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100%는 아니어도 한 70, 80%라도 만족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아, 근데 또 그것도 커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아. 어렸을 때 그 나 지나가다 야, 돼지머리 막 잘린 거 봤잖아. 이것도 그냥 예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진 네. 않습니다. 아. 그 트라우마가 계속 갈 수 있어요. 다 트라우마래. 아이, 진짜. 옛날에 주위에 초등학교 동명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림 그리러 가면 소 그리고 돼지 그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또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애들이.
괜찮아요. 애들 너무 그렇게 곱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 에이 참 그 어릴 때 그 저 그 돼지 그 머리 나동그래진 거 이거 본 거면 좋아요. 아니 나는 그 어릴 때 맨날 그 시장에서 봤는데. 아 그러셨어. 와 이상하게 자랐잖아요. 시장, 이상하게 자랐잖아 이 사람. 아니, 시장에서 보신 거는 아까 작업을 해가지고 웃는 얼굴을 보신 거고. 아, 그렇죠. 아 자르는 모습. 아, 아니 소. 소는 사실 보기가 드무니까 네. 우리가 살아 있는 소나. 혹은 그림의 소를 보지 네. 소 머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아 참고로 제가 네. 어릴 때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닭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땐 닭집에 죽어있는 닭만 파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닭이 있고 얘를 찝으면 잡아주죠. 엄마가 딱 찝으면 그게 닭 모가지를 딱 칩니다. 네.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한번 푹 담갔다 빼서 탈수기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 맞아요. 돌리면 네. 닭털이 다 뽑혀서 나와요. 네, 네. 시골에도 아직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골에 아직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뭐 그때는 이제 좀 징그럽다는 생각했지만 또 커서 생각하면 뭐 다 그것도 추억이지. 근데 이 관련해서 누군가가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 도축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네,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약간 도와드린 거예요 제가. 좋습니다. 네. 아유. 저분들 표정 봐. 저 두 놈들 좀 뭐 하는 짓이야? 방송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세 분과 함께 우리 마장동 축산물 시장이 글로벌하게 정말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네. 글로벌하게 다시 한번 태어나시기를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you.